농어촌 1차 의료 기반의 기본은 좀 닦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예방의학교실 박윤영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보건행정에 종사하려고 보건복지부 보건소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갔다가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근무를 하다가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를 거쳐서 대학으로 오게 됐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경기도에 지방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 그걸 통합 운영을 해달라 지사한 부탁을 받아서 초대 경기도립의료원장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친한 친구의 외삼촌이 그 당시는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라고 이제 의료정책을 총괄치는 그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이제 우연히 친구하고 같이 가서 만났다가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듣고 할 의사가 있다 그랬더니 과장님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공무원을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는 게 주로 그 의학 분야에서는 예방의학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예방의학과 같이 교류를 하고 하면서 예방의학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초인데요. 형편없었죠, 아직은.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했잖아요. 세금으로 받아서 만든 예산을 경제계획 분야에 쓰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주로 뭐 중공업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다가 경제발전을 시켰죠. 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건소나 뭐 이런 그 지방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낙후했었습니다. 시설도 어디 농협 건물 빌려 쓰는데 비세고 또 의사도 없어가지고 의사는 1983년에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도입되면서 무의면만 없어졌을 뿐이지 실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은 뭐 거의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농어촌 의료기반 확립사업,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었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따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분배되는 예산 자체가 적어서. 근데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파동이 일면서 농민을 살려야 된다고 농어촌 특별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생기면서 어디다 쓸까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쏜살같이 가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립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매년 500억 원씩 투자하는 걸 받아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건물이잖아요. 그게 그때 다 농특세로 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질 때 평당 단가를 일반 그 주택 단가보다 훨씬 높은 병원 단가로 책정하고 설계도를 그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고가 건물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 이런 로고를 딱 내세우고 최고의 건물을 줘라. 그리고 차량도 보급하고 이래서 물적 자원은 엄청나게 개선을 했고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고쳐서 시스템도 좀 바꾸고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농어촌 1차 의료 기반의 기본은 좀 닦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농어촌 1차 의료 사업이 농특세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꼭 있어서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계속 연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몇 개국에서 굉장히 도입하고 싶어 해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농어촌에 아예 의료 기반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때는 차라리 분만 세트를 나눠주는 게 낫다. 분만 세트가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쓰는 거 그 안에 소독된 가위, 탯줄 묶는 실, 꺼즈, 소독약 이런 게 딱 넣어준 세트가 있거든요. 그걸 딱 공급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차라리 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가보면은 최신 장비가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뭐 라식 장비도 와 있고 뭐 CT도 와 있고 다 기부해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나라가 이제 뭐 신투석기 이런 것들이 최신 장비가 많이 와 있는데 가보면 말이죠 거의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장 나버린. 잘 정제된 수돗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돗물이 좀 시원찮으니까 이물질이 끼면 그런 기계들은 금방 고장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 나라의 모 대학병원에 갔더니 신투석 장비가 몇십 대가 쌓여있는 거예요. 독일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그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뭐 뜬금없이 갖다 놓는다고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외 공적 사업을 할 때는 그 나라의 현재의 스테이투스, 현재 있는 상태와 그 나라 사람들의 인식
또 원하는 거 이런 걸 잘 봐서 수준에 맞게 이렇게 딱 운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O 선거가 있었어요. 98년에 한상태 박사님이라고 도사부에서 의정국장을 하시고 WHO로 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60년대 가셨는데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힘으로 마닐라의 DPM이라고 차장, 도사부로 치면 차관 때 임명이 되셨어요. 자기 힘으로 선거팀을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기 처음에는 선거 캠프로 간 거죠, 실은. 그때 거기서도 지역의료과장 비슷한 업무를 도사부에서 했던 그런 걸 했어요. 다른 나라 이제 지역의료 체계 시스템 갖추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종욱 사무총장이 이제 사무총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거기도 선거인단을 꾸며가지고 서울대학하고 저도 들어가고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종욱 박사하고는 이제 옛날 마닐라의 뭐 전염병 관리 국장하고 계실 때부터 보사부 공무원 하면은 거의 1년에 한 너댓 번은 마닐라를 가야 됩니다. 각종 회의, 나라 대표로. 그래서 꼭 가게 되니까 수시로 만나서 잘 알죠. 가족도 잘 알고, 여러 가지로. 그 사모님도 잘 알고, 레이코여서. WHO라는 게 이제 행정기관이거든요. 국제행정기관입니다. 이제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행정을 해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를. 영어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글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라이팅. 공문으로 글쓰기. 그 영문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니까 일단 행정을 좀 알아야 돼, 이게. 행정을 안다는 게 행정 시스템이나 각 나라의 기본적인 그런 규격. WHO도 행정이니까 행정을 알아야지 WHO 가서 적응이 되거든. 그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행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WHO 가고 싶은 사람은 꼭 행정기관을 경험하고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향대 건강도시 및 건강영양평가연구소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2008년인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그 연구소가 WHO 협력센터로 인정을 받은 거죠. 예, 예. WHO 그 콜라보레이팅 센터라는 게, 협력센터라는 게 뭐냐면은 WHO에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을 쉐어하는 거예요. 퀄리티를 검증해서 부탁을 한다. 아, 요 기관 같으면 요런 일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인가 있는데 대부분이 큰 기관이에요. 식약처, 대한적십자사, 암센터. 우리처럼 조그만 대학에서 협력센터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POR을 계약을 맺어요, 매년. 4년간씩. 국내 건강도시 연구소, 회원도시들 매년 한 번씩 훈련시키고요. 이런 거. 이런 책도 번역하고, 자체 국제 세미나도 좀 개최하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보람이라는 게 이제 대학생활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과 교감하는 게 보람이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만나면은 학생 같아요. 그래서 너 졸업했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저 조교수로 왔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그때 배웠던 걸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뭐 우리 학교 와가지고 내가 의료법학, 의료사회학, 의료경제학, 의료윤리학, 또 의사학, 의료히스토리, 메디칼 이런 걸 과목을 도입했어요, 내가. 그 중에서도 의료법학은 우리 학교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가르쳤더니 굉장히 재밌어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로스쿨 간 친구들도 있어요. 두 명이나 일단. 두 명이고 한 명은 안과 마치고 로스쿨 가서 검사를 하다가 다시 예방의학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새는 이제 사회가 발전돼서 옛날처럼 공무원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예방의학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식으로 예방의학 수련을 받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의 사무관이나 연구관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적성에 맞는지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할 만하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제 쌓아 나가야 되겠죠. 이게 공무원 생활이란 굉장히 괴롭거든요, 실은. 그런데 보람은 임팩트가 크다는 거죠. 한번 잘 고민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내가 했는데 꽤 크네, 이거 생각보다. 전국에 이게 갑자기 뭐 보건소에 마크가 다 생겼네, 내가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큰 보람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이겨내고도 할 생각이 있으면은 하면 좋겠죠. 일단은 좀 예방의학 전공하고
공무원 들어가서 계속 할 건지,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순천향 식구들, 특히 국제협력 요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면서 후진국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나중에 순천향 이름이 줄구장창 영원토록 남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